자, 한민스테이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예, 고생 많으시죠, 요새요? 아유, 우리 대표님 고생하신 걸 비하면 제 고생은 고생도 아니죠. 예. 대변인 분들하고 그 대표실에 계신 분들 또 이런 예. 최고위원분들 연일 고생하시는 거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그 먼저 예. 물론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됐고요. 이재명 당대표도 말씀을 했지만은 네. 지금 5일째 되는 날인데요. 네. 그 왜 단식을 시작하셨는지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대변인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일단 저는 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초기에 하신 말씀을 저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우리 교수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민생 경제의 위기다.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위기라는 말씀을 예. 정말 애통하게 하셨죠. 네. 제 주변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 그렇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네.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더 퇴행을 하고 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1년 6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물론이고 모든 시스템들이 네. 다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우리 국민이 반대를 하는데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최근에 그 여당 연찬회에 가가지고 네. 1 더하기 1은 100이라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미기한 국민 취급하면서 싸우겠다고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철진한 이념, 색깔론을 가지고 이념 전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최상병 순직 관련해서도 네. 이거는 권력형 은폐 의혹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네. 은폐하고 있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처가 게이트 예. 전형적인 국정농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인생 포기는 더 거론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항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네. 본인이 그 맨 앞장에 서겠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건 단식, 무기한 네. 단식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게 국기를 네. 끊는 건데 예.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뭐 며칠 하다 그만두고 뭐 엠브란스 실려 그럴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 건강을 해쳐가면서 YS 같은 경우는 23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예, 그 꼭 이렇게까지 굶어가면서까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느냐 다른 일도 할 일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 처음 단식을 최종 이제 확정을 하시기 전에 네. 말씀하실 때 주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네. 우려를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후에도 정말 이 윤석열 정부는 저는 무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무도한 정부 없었죠. 이 정권이 예.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예. 나올지가 상당히 저들이 예측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 우려점이 전달이 됐지만 대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바로 엊그제 이제 네. 단식 투쟁 들어가고 바로 이어서 열린 최고위에서 네. 어떤 분들이 와서 나에게 묻는다. 네. 왜 지금 단식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방법밖에 없느냐 했을 때 그렇죠. 예. 이거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님은 할 게 없으면 도저히 네. 안 되면 담벼락을 향해서라도 소리를 쳐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저는 이번에 대표의 이 무기한 단식이 이대로 놔두면 네. 저 개인적으로 3년 6개월을 이대로 놔두면 저희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은 예. 복구가 대단히 힘들 정도로 저는 붕괴될 거라 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 제1야당의 대표로서 또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본인의 진짜 이 목숨을 건 단식 투쟁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대변인께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네. 민주당이 169석이고 예. 거대 다수당이고 일당이고 거기에 또 이재명 대표는 일당의 대표고 이제 정기국회가 9월부터 열리고 국감이 있는데
네. 차라리 거기에 총력을 다하는 게 낫지 않느냐. 단식을 하시게 되면 건강도 해치게 되고 제대로 리더로서 역할도 쉽지 않을 텐데. 특히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도 아쉬운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우려 사항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께서는? 지금 대표가 다른 이전에 있었던 뭐 야당 대표가 됐던 여당 대표가 됐던 그 단식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보통 단식을 하면은 단식을 하는 장소에서 계속 계시거나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대표께서는 모든 당무를 다 소화하고 계십니다. 그렇더라고요. 소화하고, 예, 거기뿐만 아니고 뭐 집회도 촛불 나오고. 문화제도 예, 걱정되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저지 대국민 규탄대회까지 나가십니다. 네. 그 때문에 체력 소모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소모가 예, 예. 극심할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후쿠시마 관련돼 가지고는 네. 핵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특별 안전조치 4법도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특검 4국조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우려는 네. 대부분 국민의힘 같은 데에서 왜 입법부를 뭐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네. 저는 그렇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집권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용산에서 한 거는 정말로 한 번도 우리 교수님도 들어본 적 없는 네.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생입법, 간호법 본인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네. 양곡관리법 네.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면 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과 함께 네.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 민생 챙길 수 있는 입법들 그리고 예산 정책은 소홀함 없이 챙겨갈 거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어떤 한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현직 의원이 예. 예. 그 국회에서 지금 국감의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고요. 전혀 예. 증인 책대도 국감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권을 행사해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하고 네. 세상에 이런 국회가 있었나. 그래서 실제로 가을과 정기국회와 국감의 순조로운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네. 저희가 이제 그 아주 극우적 시각을 갖고 있는 통일부 장관 김용우 장관이 예.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동감 방통위원장 이런 관련들 이런 그 인사청문회 네. 얘는 자료를 아예 내진 않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자료를 내지도 않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더하기로 그 우리 상임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행안위도 있고 과방위도 있고 여가위가 또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파행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본인들이 집권 여당임이지만 네. 그 상임위 자체를 열려고 하지 않는 예.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 이유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네. 지금의 집권 여당은 저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생겼을 때도 당장 네. 이른바 광인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서 예. 아예 사안 자체를 양평 국민들 사이에 정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의견이 다르게. 국민들 사이도 그렇고 모든 사안, 잼버리 사안도 그렇고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네. 이거를 정쟁을 만들면서 예. 국민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로 하여금 그래 너희도 잘못됐지만 민주당 당신들은 뭐야 이렇게 예. 서로가 욕을 먹도록 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정치적 혐오감 이런 걸 불러일으켜서 네. 내년 총선 때에는 정말 투표율까지도 낮추겠다는 이런 네.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투쟁에 들어가시면서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과하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라 니네들 말이지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개각 내각 개각을 총개각 뭐냐면 내각 총사태입니까? 하여튼 개각을 단행하라는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하나도 안 들어줄 것 같거든요. 예? 이거 어떡합니까? 국제해양법 재판소 같은 제소는 진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맞습니다. 야당 대표가 단식한다 그래서 했다 그러면 진작 어떤 전향적인 조치라도 취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예. 굉장히 이것도 이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께서요. 어제 저희가 네. 대표께서 이제 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천막에서 네. 런던 협약에 가입한 88개국의 친서를 보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오후 2시에는 국제공동회의가 첫 회의가 열립니다. 예. 예, 저희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제1야당이 민주당이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결국은 윤 대통령이 이런 대표의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을 하고 네. 반응을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힘을 모아주시냐에 따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국민의 국민과 맞서려는 정권도 결국 국민을 맞서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네. 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뭉치고 우리 국민들께서 호응해서 같이 뭉쳐주신다면은 네. 저희가 군사 독재 정권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저렇게 무도하게 나오면 저는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그 런던 협약 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예. 나왔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그 사람이 예. 외교 뭐라 그랬죠? 외교 망신이라 그랬나? 하여튼 뭐 안 하니까 야당이 하는 건데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을 폄훼하게 해서 예. 또 이제 언론들 동원해갖고 또 그러는 것 같은데 무슨 사법 처리 회피형 방탄 단식이다. 예. 또 입법부 책임 방기다. 또 이제 예. 중요한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칭입니다. 대변인. 네. 비명계에 있는 의원들이 이거를 반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대변인 입장에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민주당 우리 당 내부에서 네. 저희가 뭐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처럼 모두가 일색일 필요는 없습니다. 잘 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민주정당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당대표님의 단식을 놓고는 지금 일부 정말 일부죠 언론에서 네, 네. 그 이름도 밝히지 못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또 저차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그럼요. 이재명 대표 단식은 지금 어제도 우리 추미애 전 장관님도 오셨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원로 예 의원 다 원로분들 오셨는데 네. 많은 언론들이 이번에 대표의 단식이 민주당의 어떤 총결집하는 네. 계기가 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충분히 그럴 기회가 될 걸 보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일부 보수 언론이 하는 건 역으로 한번 보시죠. 그러면 네. 정말 우리 당대표께서 계속 한 곳에 있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국회도 방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당장 비판할 겁니다. 네. 그 소금과 따뜻한 온수를 드시는 그런 단식을 할 때 최소한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라고 하는 거는 정치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인간적 도리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저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어느 누구도 호응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 오늘 아니었나요? 9월 4일 검찰에서 소환하겠다는 쌍방울 문제. 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오늘은 뭐 검찰이 저희가 오전에 출석해서 네. 조사를 받고 네. 이재난 조사는 다른 날을 받겠다 했는데 검찰이 또 바로 거부를 했지요. 그래요? 저는 검찰 이 수원지검이고 저는 검찰의 요즘 같은 보이는 그런 결기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들을 네. 우리 민주당과 예. 이재명 대표에게만 보이지 말고 예.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아, 김건희요? 이름을 얘기해. 아, 예. 뭐 다 우리 국민들이 아니까요. 네. 그쪽에 대해서, 자기 편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에게 보이는 10분의 1, 네. 100분의 1만이라도 한번 보여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이 검찰이 처음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8월 30일 소환 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게 다섯 번째였습니다. 아. 다섯 번째인데 대표가 네. 네. 그게 23일 날 그 소환 요구를 언론을 통해 밝히고 네. 바로 공개하자마자 대표가 다음날 내가 가겠다. 그동안 검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기들이 혐의를 차고 넘칠 정도로 다 쌓아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대표가 당당하게 비회기 기관에 가서 조사받고 바로 구속영장을 치면은 영장 실질심사를 네 발로 걸어가 받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런 검찰이 다음날 가겠다고 하니까 당황한 것 같아요.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러면 26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에 가겠다고 대표가 또 다시 변호인을 통해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주 궁색한 변명들을 여러 곳에서 내놨습니다. 예. 그 대표께서 토요일 날 오게 되면 우리 청사 경호하시는 경비하시는 분들도 나와야 되고 이게 말이 되는 핑계겠습니까? 그러면서 26일을 예. 또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 대표는 정기국회가 시작됐으니 네. 본회의가 열리고 상임위가 열리니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9월 11일쯤부터 나간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날짜를 검찰이 선택을 하면 무조건 가서 지난번 네 번째 조사에서 13시간을 받았습니다. 네. 충분히 조사를 해라 너희들이 했는데 여기서는 4일을 고집했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4일과 11일 사이는 네, 여보세요?
7일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 예, 7일밖에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찰의 정치적 의도와 이재명 대표를 모욕을 주고 민주당을 망신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면은 네. 저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하여튼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체포영장을 네. 칠 것이다. 네. 어떻게 대응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지? 민주당 내부 분열을 노린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아,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네. 지금 백현동 건이나 네. 쌍방울이라고 이른바 하는 네. 두 건이 구속영장을 칠 사유가 될 거라고 진짜 네. 보십니까? 예. 저는 도저히 구속영장 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유로만 본다면 아. 백현동 건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특별법으로 그들의 어떤 정말 강압적인 팔려고 하는 계속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쌍방울 문제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다가 네. 전혀 입증하지 못하니까 제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간단히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쌍방울 무슨 대납을 얘기하는데요. 네. 뭐 그 예. 방북 비용. 예. 아니 그렇게까지 800만 달러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냈다고 한다면 예. 코로나 때 쌍방울 그룹이 김성태 회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마스크 10만 장을 경기도에 기부하고 싶으니까 행사장에 대표님 만나가면 해달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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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람 이상한 것 같다고 아예 만나질 않았습니다. 네. 사진을 안 찍어준 겁니다. 네. 만나질 않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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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800만 달러를 낸 게 2019년이고 예. 그 행사를 하겠다는 게 2020년이었습니다. 초.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 하는 거는 일방적인 주장, 네. 아주 군색한 처지에 모인 사람의 진술만 예. 갖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명확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서요. 네. 1년 반 이상 네. 특수부 검사 70명 이상을 동원해서 탈탈 털었는데 예. 이 정도로 입증을 못했다는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뭐냐? 첫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정말 정말 무능하거나 네. 아니면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죄가 정말로 일도 없는 무죄이거나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태에 대해서는 이미 뭐 예, 검찰이 제대로 법리를 따져서는 도저히 우리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칠 수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는 지금 최고위원회 들어가셔야 되죠? 예, 30분부터 최고위 직전에 있는 아, 이거 빨리 가셔야 되는구나. 언제 한번 스튜디오로 저희가 모셔야 할 텐데요. 야, 그 시간을 저희들 내서 꼭 인바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예. 하여튼 우리 이재명 대표님 지금 시청자분들이 네. 채팅방에서 계속 글이 올라오는데요. 건강 조심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진짜 건강 아,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건데 예. 진짜 건강에 걱정 많이 됩니다. 정말. 네. 자 한민수 대변인 응원해 네. 주십시오. 예. 네 한민수 대변인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변인.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예.